안녕하세요. 네. 그 우리 이번에 새로운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. 선생님 와주세요. 와. 안녕하세요. 반갑다. 오늘은 너희들의 담임을 맡은 김도영이라고 한다. 와. 어때? 아 글쎄. 아 근데 조금. 아 나도 대중생이라서 나 깜짝 놀랐어. 데려든 능력증인지 아닌지. 지금 잘 하고 있네. 선생은 아닌데. 왜? 오늘 들어오신 쌤 마음에 안 드지 않냐? 아 그러게. 처음 오자마자 들은 소리가 대중격이라니. 맞아. 아. 이들아 모여봐. 왜? 그러니까 여기서 교실 우리 교실 있잖아. 그러니까 너부터 한 명씩 화장실 간다고 해서 나가. 그런 다음에 구름다리? 구름다리처럼 해서 만들면 되나? 여기서 만나가지고 다 한 명씩 한 명씩 화장실 갔다가 한 명씩 나가는 거야. 다 여기서 만나가지고 지점 쪽으로 가서 계단 통과해서 1층으로 간 다음에 딱 이렇게 조심조심 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나가는 게 심지어 가깝게 그렇게 나가는 거다. 이곳에 나가서 이쪽으로 나가야 돼. 그래서 여기까지 가는 거야. 이해했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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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질의 상태 변화는 이용해 고체에서 액체로 상태가 변하는 것을 말하고, 예로는 밖에 꺼내둔 얼음이 녹는 것이 있고, 그리고 응고, 비, 액체에서 고체. 네. 저 화장실은 안 돼요? 네. 야, 너 여기서 뭐해? 야, 선생님, 가자.
요즘 애들은 정말 빠르구만.